박수종의 뮤스 청년승부. 안녕하십니까. 2월의 마지막 화요일 28일입니다. 특검이 종료되었고 이제 탄핵소추에 관한 헌재의 평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오늘 격론이 벌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시사할까요? 격론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10일 이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서로서로에게 매우 힘들고 고민스러운 시간이 될 듯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다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정치인들에게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현자들의 판단이 있었으면 합니다. 박수진의 뉴스 정면승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곧바로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과 함께 야4당이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 추진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과 관련해서도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 바른정당의 입장은 물론 다른 4야당, 3야당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질문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제가 또 질문을 대신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내일 3.1절이죠. 태극기가 달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는 분들 계신다는데 그 의미와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 2부에서 가져보겠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쳐온 박영수 특별검사팀 오늘 대장정을 마무리했죠. 역대 이런 특검은 없었다는 칭찬과 격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특검 90일의 성과와 과제 전문가들과 함께 3, 4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뭐 다 아시다시피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제 특검 연장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오늘로 막을 내렸고요. 그래서 특검도 뭐 각오를 했든지 아니면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미 검찰로 다 이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마자 야4당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이대로 특검이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환경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이야기도 나왔고 또 특검법을 상정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의 황영철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황영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황 권한대행의 어제 특검 연장 거부로 오늘 수사가 마무리된 셈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90일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일단 지난 90일 동안 특검 수사를 통해서 네. 하나하나 국정농단의 실체들이 확인되고 네. 발표될 때마다 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 특검이 그래도 수사를 철저하게 잘하고 네. 애를 쓰시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고 네. 신뢰받는 특검이 되어서 네. 이 부분 대응이 대단히 다행스러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오늘 특검 수사 마무리를 하는 이제 네. 특검 수사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네. 검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수고했다라고 좀 박수도 좀 쳐주고 싶고 그랬습니다. 네. 역대 최대 규모고 역대 최다 구속 기소 기록도 세웠는데 왜 검찰 네. 조사에서는 이게 안 되었을까요? 아무래도 검찰 수사가 제대로 방향도 못 잡았고 예. 그리고 검찰 수사 당시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네. 현존하는 권력으로 존재해 있었고 네. 그래서 청와대와 검찰 쪽에서 이 수사에 적극성을 띄지 않고 예. 부족한 수사가 진행되었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죠. 우리 황영철 의원도 국조특위 청문위원으로 대단히 활약하셨는데 그때 네. 확보된 자료도 이번 특검 수사에 다 이렇게 활용된 거로 봐야 되겠죠? 사실 저희들은 국회에서의 국정조사나 청문회는 대단히 제도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검찰에서 확보할 수 있는 네. 그런 자료들 충분히 확보할 만한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고요. 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국정농단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네. 네. 체크를 하고 그리고 예. 청문회 때 나와서 한 그 증인들의 발언 속에서 네. 또 특검팀의
예, 상당 부분 힌트를 주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아, 저희들이 밑그림을 그렸다면, 특검에서 그 그림에, 색칠을 더하고, 네. 또 완성되어가는 과정들, 이런 네. 것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에서 우리 황영철 본부장이 인상 깊었던 게, 뭐 대부분 네. 뭐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뭐 솔직하게 말하면, 국회 내에서도 삼성의 장학생들이 의원들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예, 이재용 부회장을 향해서 날카로운 질의를 하셨거든요. 아, 네네. 예,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은 구속이 되었는데, 그리고 또 네. 오늘 삼성에서 이 미전실, 미래전략실을 해체하는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네네. 의미로 보십니까? 아, 뭐,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글로벌 기업의 총수 역할을 하고 있어서 네. 저도 뭐 기업을 책임지고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이니까 네. 솔직히 독하게 질의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을 심문하면서 네. 솔직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네. 계속해서 은폐하거나 이제 모르쇠로 일관했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이런 장면을 보시면서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저에게 좀 더 확실하게 다그쳐달라라는 그런 요청도 실시간으로 전해왔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네. 또 대신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네. 좀 더 올바른 답변이 나올수록 압박하는 과정 속에서 네. 뭐 책상도 치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네. 뭐 국가가 네. 또 우리 저희 국회나 정치인들이 이런 건강한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 뒷받침해주고 제도를 만들어주는 건 대단히 필요하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 또한 저희들이 또 잘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기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다만 이번 국정 운반 사태에서 네.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비선 실세에게 상당한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이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이제 이러한 잘못된 편법을 통한 기업 경영의 승계라든지 아니면 경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침을 가하는 네.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분들께서 황영철 홍보부장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혹시 이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청문회 네. 과정에서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이 박 대통령이 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지원을 해달라고 했느냐 이 거듭 추궁을 하니까 이 부회장이 결국은 문화융성과 네. 스포츠 발전이 네. 중요하니까 삼성도 지원해달라 이런 말을 네. 했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네. 이제 네. 문화융성 네. 스포츠라는 말을 꺼내셨는데 네네. 뭐 삼성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뭐 얼마 전에 안희정 충만주사도 그렇고 선의라는 말을 했단 말입니다. 네네네. 이게 선의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청문회 과정에서는 상당 부분을 이게 선의로 예. 이제 큰 이제 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어떤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 사실은 그 부분마저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는 상황이었다고 보는데, 네. 어떤 좀 집요한 질문을 통해서 이제 그런, 답변을 좀 얻어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검찰 수사를, 특검 수사를 통해서는 네. 이것을 선의로만 볼 수는 없는 상황으로 확인이 됐던 것이라고 봅니다. 예, 예. 근데 제가 이 궁금한 게 하나 말입니다. 이번 특검 네네. 결과 성과도 많았지만 좀 아쉬운 네.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 미국 네네. 같은 경우도 미 상하원에서 탄핵을 결정하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고 헌재에서 뭐 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없을 뿐더러. 근데 네네. 우리는 왜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과 국회에서 네. 임명한 3명의 재판관 그리고 대법원 원장이 임명한 3명의 이 헌법재판관들이 국회에서 네. 의결한 내용을 다시 또 의결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그리고 또 권한대행이라는 분이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잖아요. 지금 뭐 현재의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든지 기능 이런 부분까지도 뭐 사실 이게 어쨌든 다시 한번 되짚는 문제라면 네. 이건 대단히 또 많은 논란도 있고 네. 또 깊은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예. 그것까지 더 깊숙이 들어갈 수는 이 짧은 시간에 없을 것 같고요.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헌법재판소가 사법기관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잘해줄 거다. 네. 그리고 이분들이 어쨌든 이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경륜을 쌓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네. 뭐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네. 이번 사당 야 사당이 이 특검에 대해서 이대로 끝날 수 없다. 얘기는 뭐 공통된 의견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 특검에서 특검팀이 네.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 좀 더 네. 특검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 특검법을 만들 때 네. 사실상 특검이 이 연장을 요구할 경우에는 연장해 주겠다라는 콘센서스가 이미 있었던 부분입니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네.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대단히 정략적인 네.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황교안 총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네.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받은 총리로서 네. 부담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있었겠지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네. 국민의 의사다. 국민의 요구다. 이런 데 초점을 맞췄으면 당연히 연장 승인을 권한대행께서 하셨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특검 연장은 뭐 특검 전국 속에서 대선 치르자는 전략적 접근이니까 이건 네. 좀 문제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막상 뭐 지금 뭐 특검 연장을 발의를 했지만 뭐 네. 탄핵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시나리오 중에서 탄핵이 인용이 된다 그러면 곧바로 네. 대선인데 특검 연장이 결국은 관심 밖으로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죠. 일단 대선 탄핵이 인용이 되면 네. 뭐 이제 바로 이제 그 대선 국면이 이제 불붙을 상황이기 때문에 예. 뒤로 미뤄지거나 아니면 특검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네. 특검은 특검대로의 또 조사를 계속 할 것이고 네. 더 충실한 조사가 뒷받침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겠고요. 네. 자유한국당에서 결국 특검 연장에 반대하는 것은 네. 대통령과 최순실을 옹호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유한국당은 대단히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보고요. 네. 이 전면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준엄한 평가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 봅니다. 청취자분들도 보내주시는 문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바른정당도 네. 원래 태생은 새누리당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예,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권을 2012년 대선 결과 잡는데 뭐 다 이바지를 하신 분들이고요. 그런데 네. 지금 막상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이야기하고 예. 있고 또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소추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소추위원이 예, 되시지 예.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많은 순간들을 함께 해왔고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바른정당의 구성원들은 대단히 큰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만들 때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제 역할을 하실 거라고 믿고 예. 또 그런 믿음 속에서 함께 해왔던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저버리고 결국은 국민 행복을 만드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네. 이런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그러면 같이 같은 당에 있었고 대통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을 옹호해야 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네. 책임지고 네.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길을 또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의 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많은 아픔 속에서 탈당을 결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다른 정당을 만들어서 적어도 건강한 보수로서의 이 나라를 책임지기 위한 그런 뼈아픈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건강한 보수 또는 중도 보수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말입니다. 바른정당의 대권 후보들도 그렇고 지금 바른정당에 네. 대한 지지도도 그렇고 네. 이 보수가 자유한국당을 보는 눈과 바른정당을 보는 눈이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바로 그런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약간 의혹을 표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저희 바른정당이 예. 스탠스가 대단히 애매하죠. 어쨌든 소위 말해서 강한 보수적 색깔, 뭐 보수라고 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상당한 우익 극우 세력들이 결국은 지금 자유한국당과 태극기 집회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저희들은 어쨌든 이제 보수라는 그런 이념적 지향 지대 속에서 나와 있는데 네. 현재로서 국민들은 이 잘못된 보수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 주엄한 심판을 꾸짖음을 하고 있는 상태에 예. 있습니다. 예. 저희 대단히 어려운 지형에 있습니다만 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예.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꾸짖음을 받을 땐 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잘 견뎌내면서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또 네.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쌓아가다 보면 저희 뭐 바른정당의 정의로운 이 길에 대해서 네. 조금씩 국민적 신뢰가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희들은 지금 낮은 지지도에 연연하지 않고 네. 최선을 다해서 네.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탄핵이 어떻게든 결정이 나는 시점에 상당히 어떤 지지도나 이런 게 요동칠 가능성이 한번 있으니까요. 뉴스를 보니까 전략 홍부장으로 지금 우리 황인철 의원께서 계시고 김무성 의원이 부본부장으로 들어가셨더라고요. 아, 네네. 배구 점검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두 분이 무슨 말씀을 좀 나누신 게 있습니까? 아, 예, 예.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창당 전에 그 비상시국회의 예. 이제 탄핵 과정과 또 우리 이제 탈당하는 과정에서 비상시국회의의 대변인 격 간사역으로 이제 그 선봉에 서 있었는데요. 네. 이제 새롭게 창당의 길을 걸으면서 또 다른 분들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좀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네네. 이제 그랬는데 우리 이제 뭐 지난 한 달 동안 뭐 우리 바른정당이 이제 뭐 지지도도 좀 뭐 추락하고 그리고 네. 어려움에 있다 보니까 뭐 정병국 대표께서 저에게 그 전략 기업 본부장을 좀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요청이 있었을 때 예. 1차로 제가 좀 고사를 좀 했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무성 대표가 본인께서 당신께서 부본부장이라도 맡아서 지금 옆에서 함께 해줄 테니 꼭 네. 맡아서 더 좀 애를 써달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네. 진짜 그런 충정어린 그 고언을 거부할 수가 거역할 수가 없어서 네네. 본부장을 맡게 됐고요. 네. 김무성 대표께서 뭐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부본부장을 맡게 되신 겁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대권에 도전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내려놓으셨나요? 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네. 없죠. 유승민 의원하고 정운찬 네. 전 총리가 오늘 뭐 경제 토론을 한 것 같은데 정운찬 총리를 혹시 다른 정당에서 네. 한번 생각 중에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뭐 특정 후보에 대해서 뭐 네. 홍준표 지사님이든 그렇죠. 정운찬 전 총리님이든 이런 분들에 대한 뭐 연대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많이 네. 들어오긴 하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바도 없고 어떤 네. 입장을 정한 바도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네. 결국은 그 당사자인 본인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네. 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네. 뭐 섣불리 이런 영입이라든지 연대를 타진하거나 네. 이럴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물론 낮은 지지도입니다만 유승민 후보와 남경필 후보를 우리 바른정당에서는 네. 좀 더 굳건히 세우는 역할, 자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도와드리는 것이 현재선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보고서 노력하고 예. 있습니다. 예, 청취자분들 글을 올려주셨는데 1472번님이 네. 글 올려주신 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바른정당의 목표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바른정당의 네. 뜻과 뭐 지향하는 바를 좀 더 많이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른정당의 황영철 의원이었습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안전해야 하는 곳은 어딜까요? 글쎄요. 다 중요하지 않나요? 어떤 작업이든 일을 하는 분이라면 특히 발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발이 안전하면 마음까지 든든해지니까요. 집엔 안전화. 와, 스타일까지 좋은데요?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지벤, 지벤 안전화.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버터전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버터전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 관악취, 공장 유해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작업, 작업. 분진 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어떤 아이오닉으로 갈아타시겠습니까? 난 한 번 주유로 1000km를 가는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난 주유소 갈 필요 없는 전기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난 버튼 하나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를 즐기는 아이오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플러그인까지.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골라 타세요. 아이오닉. 현대자동차. 2부에서 뵙겠습니다.